네, 화요 리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주제부터 들어갈게요. 그러고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네. 예. 좋아요. 괜찮아요? 아유, 그럼요. 좋아요? 예. 예. 두 분도 괜찮죠?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증시를 흔든, 그리고 흔들고 있는 예.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더 갈까요? 제일 궁금한데, 제 옆자리에 계시는 분은 아주 곤혹스러워하는데요. 예, 많이 질문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요, 우리 지금 화요일에 아씨, 아시요? 예, 김수정 캐스터 말고 또 있어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화요리뷰 함께할 김수정입니다. 화요일에 네. 비해 아씨라는 표현 어떻게 아씨, 네. 애기씨예요? 애기씨. 너무 오랜만에 듣는 아, 네, 단어였어. 저도 약간 사극인가? 아씨. 뭐라고, 레트로로 하면 안 돼?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갑자기 사랑방 손님과 그러니까요. 예,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손님 한분 더 계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봤어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다고. 김학준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이 참 우리 연구원님 모시기가 참 안 좋은 시간이 뭐냐? 밥을 먹어야 되거든. 식사하셨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김밥 먹고 왔습니다. 아, 네. 더 마음 아프게 김밥에. 근데 김밥 뭐 드셨어요? 참치김밥? 아니요, 저는 항상 좋아하는 것이 그 전주비빔 김밥이라 그래서. 아, 편의점 김밥이요? 네, 편의점 김밥 먹었습니다. 아, 저런 저런. 진짜 안타깝네요. 왜 물어본 건데? 아니, 그래도 참치김밥이면 괜찮다는 생각할라 했는데, 아, 편의점 김밥 그거 드셨다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 이게 밥이 되나? 전안 되던데. 전두개 그러게요.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해서요. 예. 저뭐 카카오 네이버 얘기할 거거든요. 네. 일단 1부터 갈게요. 예, 제가 첫 번째 주제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얘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끊지 않고 그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연구원님이 이쪽 네이버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담당, 네이버만 하고 카카오만 담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미디어, 게임까지. 아, 그래서 저는 인터넷. 예. 개인적으로 되게 뵙고 싶었어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떤 점 때문에? 인터넷 저 게임 겜돌이거든요. 겜돌이거든요. 아, 게임을 예,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는 웹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요새 이제 콘텐츠가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활용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아마 더 많이 게임을 하시던가 아니면 웹툰을 보시던가 하는 아, 근데 요즘 시간들이. 재밌는 게임이 없어요. 아, 재밌는 게임 없으신가요? 게임, 아, 오늘 게임, 아, 그때 게임이다. 게임 하세요. 아,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그쵸. 대형 신작들이 이번에 많이 나옵니다. 아, 근데 요즘, 그리고 안 그래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가져가면서 약간 요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2030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이 돈을 좀 버니까 진짜 고수가 된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식시장에?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아니, 카카오는 더 가. 왜냐하면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까지 더 가.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저는 왜그 느낌 알아요? 왜냐하면 내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겜돌이로서 카카오 게임즈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되었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논의할 것이 좀 그쵸,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니, 근데 요즘 밸류를 생각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PR을 아예 논외로 놓고 나면은 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죠. 아, 그렇긴 한데 그걸 따지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다면서 매출의 몇 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순이익의 몇 배로 얘기를 해서 PR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EPS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의견도 카카오 바꾸고 있는데. 게임즈가 재미가 없다니까요. 게임 얘기만 오늘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겜돌이로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나 요거 좀 네,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카카오 게임즈에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글로벌 피어들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게임주들도 지금 피어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만약에 10배 받아도 다른 쪽 올라가니까 우리도 한 12배, 13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뭐 거죠. 뭐더 네. 넘어서는지는 이제 30배 조금 받을 수더 있다. 이제 프리미엄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개별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어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좀 기대치는 만약에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 치고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게임주에 대한 밸류가 올라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정도 관점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네. 있는.
네. 게임주는 언제 한번 또 나오셔야겠네. 카카오 그 게임주 카카오 게임 그 상장할 때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언택트와 네. 관련돼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만 오늘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요새는 3대장이라고 불리고 있잖습니까. 네. NC소프트. NC소프트까지 네. 포함이 맞아.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NC소프트까지 뭐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네. 불러주시죠. 약속하셨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 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랑 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예. 네. 예. 그 우리 연구원님은 어느 때일까요? 그러니까 어디 카카오톡이 너무 저는 맨 처음에 사실 카카오톡이 낯설었었어요. 몇 년 전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초반 때 말씀하신 초반 때 아니 인터넷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아 갑자기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명소의 거 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바로 훅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우리의 생활에 훅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연구원님 그 미디어나 인터넷을 그러니까 인터넷과 게임을 할 때가 어느 때부터셨어요? 담당을 하셨을 때 어느 때부터? 아,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제가 담당하는지요? 네. 제가 이제 인터넷 게임 쪽 담당하지 한 7년 정도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한창일 때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딱 맞기 시작했었고 난 직후에 바로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병했었죠. 네,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때부터 보셨대요. 와. 다음이 10만 원일 때부터 콕 네. 올라갈 때 있었거든. 예. 우리 네. 수정님은 언제? 카카오요? 뭐,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지?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카카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미 익숙한 상황인 그쵸. 것 같아요. 사실 왜 예전에 문자해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한테 헤어질 때 문자해 이러는데 이제는 카톡해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익숙한. 저는 사실 이거에서 전화에 저는 그 세대예요. 아. 근데 요즘에 전화. 맞아 요즘에 이거. 우리 연구원님. 아 저도 아무래도 폴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에는 이거 카카오, 핸드폰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전화가 아니잖아요. 이거죠. 수화기가 아, 전화해가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전화해 이런. 와 진짜 처음 들었네. 요즘엔 이거 손으로도 세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전화를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화를 이렇게 해야지. 아, 네, 잘못했어.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변화가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셋이 모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막 맨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30만 원 넘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또 신고가입니다. 네. 언제까지 가요? 일단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딱 이렇게 할게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갑니까? 뭐 일단은 저희 이제 TP상으로는 아,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 카카오 같은 경우에 37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예. 기한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6개월 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네포트 상에서 이제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왜 이번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라는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걸 빼놓을 수가 네. 없겠죠. 이제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주가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제 언택트와 관련되어서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플랫폼 업체들한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신발을 사러 갈 때 예전에는 신발 실제 구매가 이제 쫙 진열된 곳에 가서 네. 거기서 직접 이제 고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점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니즈에 맞는 것들을 구매하는 형태들이 이제 진행됐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바뀌는 것이 무조건 직구해야죠. 뭐 직구하는데 네.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 오르냐. 그냥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국내는 아직 없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나이키 쪽에서 그 자기의 발을 찍어가지고 그 발의 모형이 맞는 핏에 딱 맞는 신발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3D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3D로도 가능하고 2D로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보통 데이터를 그 플랫폼 업체들 받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 고객이 이 아이템 샀습니다 라는 식으로만 끝났다면은 이 고객이 어떤 점에 어떤 식으로 그 매력을 느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네, 누적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코로나와 딱 겹쳐지면서 폭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1세기는 제2의 뭐라고 그러지? 데이터가 21세기 원유라는 말이 맞네.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정교해지네요. 제가 네. 오늘 그 커피 머신을 살까 생각해가지고 요즘 집 꾸미기 저 좀 관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했어요 얼마 전에. 네. 요즘 인테리어 엄청 관심 많아. 네스프레소 그거 그 캡슐 요거 살까 해서 당근마켓을 깔았어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 그 포기해야겠다 하고 껐는데 그 집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 갑자기 한 10분 있다가 커피 한 잔을 좋아하는 박명성님 이거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야,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진짜. 얘네 둘이 서로 어떻게 알았지? 저 오늘 네이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쇼핑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요즘에 치마, 그러니까 롱 스커트가 요즘에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알록달록한 거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한다고 바꿔서 사지 않았어. 거기서 한번 보고 딴데 가서 사긴 샀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롱 꽃무늬 스커트가 줄줄줄 나와 쇼핑만 맞아. 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네. 다 다르게 네. 이제 화면들이 보이잖아요. 네. 광고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다 다르게 광고들이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계속 진화한다는 말씀이죠. 네, 플랫폼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이제 타겟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격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해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막 좋다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의 모습들을 네, 몇 년 뒤의 모습들을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땡겨서 주가가 좀 많이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지금 우리 리포트로 볼 때 1년 포워드 이렇게 나오잖아. 12월 포워드.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네. 이미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게 한마디로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포워드 실적으로 EPS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 역시도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래 가치를 좀 땡겨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한 1분기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조 8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 2,276억 정도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하고 약간 비슷한 그림이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쇼핑과 관련돼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자료에서도 나타냈었었는데 실제 커머스와 관련돼서 쇼핑 쪽에서 새로 들어오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자 수가 예전에 그 3개월 평균에 한 월에 2.2만 명?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 네이버 쪽 말씀. 네, 네이버 쪽 말씀인 거. 2.2만 명에서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3개월 평균으로 월에 3.3만 명 그 객계가 계속 새로 신규로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약 50% 정도가 지금 신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저들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매력 구매하는 빈도. 금액이 빈도 그다음에 그렇게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 온기로 다 반영될 수 있는 하반기 시점에는 그러한 매출들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광고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에 맞춰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전부 다 광고 지면들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굉장히 좋은 사례를 알려 앞서서 얘기했던 게 이 신발 치수를 볼 때 3D로도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최종까지 제가 구매를 했던 게 신발이었어요. 제 발 모양이 일반 같지 않아가지고 꼭 신어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플랫폼에서 된다면 나는 그렇죠. 플랫폼에서 사. 근데 그쵸. 저는 신발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머리는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머리를 제 얼굴을 셀카를 찍어서 헤어스타일을 단발도 했다가 염색도 했다가 이런 것도 많고 요즘 뭐 로드샵 같은데 화장품 사러 가면 거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버튼을 누르면 제 얼굴에 립도 바꿔주고 이거 블러셔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나갈 네. 일이 없다라는 얘기네. 진짜 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게끔 했던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막 네이버 카카오 막 지금 계속 막 혼재해서 말씀드려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요즘에 쇼핑 쪽에 관심이 그러니까 쇼핑 쪽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쿠팡하고 원래 가장 양대산맥 그런 이제 꼽혔던 네이버였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부분이 신이잖아요, 선물하기 신이. 중심이었어요. 맞아요. 네, 선물하기 중심으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랐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제 브랜드 쪽도 명품, 네 명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관이 생겼어요. 네, 이제 브랜드 관이라고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궁금한데 그 살까요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 요즘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요? 아 이제 그 브랜드관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은 네. 제가 실제로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제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 만약 질문이 나오고 거기서 대답을 해주면은 이제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나올 것 같거든요. 과연 카카오톡에서 배달하기까지는 제가 저도 써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는데 들어왔네, 들어왔는데 팔릴까 이런 생각을 좀 사실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팔릴 것 같아요. 뭐가요? 아니 근데 명품을 제가 안 사봐서 모르는데. 근데 명품을 백화점 가서 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 보고 사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만약에 요즘에는 워낙에 한 제품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풀려 있다 하면 그쵸?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명품은 어차피 브랜드 믿고 그냥 사는 거니까. 아니 못 봤구나. 그 리스트를 보면 화장품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노멀한 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뭐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 카카오에서 보는 거는 비즈보드가 잘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던데.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가 원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 12월 달에 한 4억 원에서 5억 원의 일매출을 이제 나왔었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도 조차 밝혔었는데 저희가 이제 추정한 것은 2분기 때 그 부분을 다 회복했다. 1분기 때는 약간 감소한 걸로 저희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다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람들한테 쏘는 그런 광고 인벤토리가 전체 100으로 가정한다면 15% 정도에 그쳤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마 이제 1분기, 2분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발맞춰서 매출 역시도 12월 달 수준에 거의 최고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저희는 평균적으로 지금 2분기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하반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출하는 숫자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다 잘 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참 잘 되고 있는 기업 네.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 앞으로의 속도, 성장 속도 이걸 보면서 우리 주가는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을 더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을 맞추는 건데 아무래도 관건은 이제 글로벌 쪽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내들도 당연히 이제 미래 가치를 좀 더 끌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해외 역시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다른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업체들한테 밸류에이션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이제 아마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따라왔습니다. PER 기준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카카오. 이게 또 아까 카카오 게임즈 또 생각나고 이거. 아니 근데 카카오 이게 생각나니까 카카오가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데. 네 개인들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밸류를 외국인들이 맞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걸 뭐 해야 돼? 외국인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요, 진짜.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마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영향이 그쵸. 이제 지임했다 예. 보고 있어서 원래 이제 기존의 의견이 바이였었는데 저희는 한 단계 낮은 이제 아웃퍼폼으로 지금 현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네, 네. 이제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 가지고 시장 흐름보다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네이버만큼의 어느 정도 그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이번 리포트로 네. 작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정님이 지금 우리 수정캐스터가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찾고 뭘 보나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이버 쪽은 웹툰 열심히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를 카카오는 지금 보니까 이제 웹툰도 뭐 아까 있고 뭐 선물하기 이쪽을 좀 많이 맞아요, 보더라고. 그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시간 네. 없어. 예. 그렇죠. 이게 네이버 웹툰이나 뭐 카카오 웹툰이나 요즘에 드라마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네. 카카오가 2023년까지 드라마랑 영화를 15편인가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웹툰이? 응, 카카오가. 네. 카카오 네. 자체가? 카카오에서 이제 네. 영화를 제작하는데 카카오 M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렇죠. 아, 카카오 네. M이었어요. M. 네, 카카오 네. M이었고요. 거기는 이제 엔터쪽과 관련된 네네. 업체라 그 이제 자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엔이었잖아요. 로엔. 네네네. 네. 옛날 로엔에서 이제 로엔의 그 멜론 부분은 본사로 그렇죠. 들어오고요. 네. 이제 멜론 그 로엔에서 남아 있었던 엔터 부분을 카카오 M으로 이제 사명 네. 변경해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 M에서 이제 제작하는 것들 중에 좀 다수가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 만드는 IP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전부는 다는 이제 카카오 그 페이지에서 나오는 IP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은 네. 좀 상당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도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보이니까 여기 돈 된다 그런 생각일 수도 네,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IP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웹툰 IP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 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시네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시네탑 같은 네, IP도 이제 애니화로 이제 예. 변화하고 있고
가장 이제 빠른 것이 웹툰을 애니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빨라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만화 그 일본의 만화들 생각해 보시면은 네, 만화 생각해 보시면은 걔네들 역시도 그 애니화로 따로 바로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 작업을 국내 웹툰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더 활발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서 예전에는 이제 국내만 좀 머물렀었다면은 이제는 카카오 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웹툰이나 국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각각의 웹툰에 관련된 그런 그 성장을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PSR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PSR. 넷플릭스가 실제로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이제 글로벌에서 최강자를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웹툰 쪽에서 이제 최강자는 이제 네이버와 그다음에 카카오가 글로벌을 경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매출 성장 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익은 나중에 좀 따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예. 이들도 네. 아니에요. 그 밑에 10대인데. 네, 10대들. 네. 미국에 있는 Z세대들이 실제로 그 네이버 웹툰과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이 한 20대, 30대부터 보통 이제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누적되면은 향후 5년, 10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20대, 30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매력도 높아지고 그 경우에는 웹툰과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툰과 관련돼서 각 업체의 그런 그 밸류에이션을 했었을 때 약 한 그 가치를 한 7조, 6조에서 7조 정도 사이 정도를 둘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툰 관련돼서는 계속 성장폭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북미랑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웹툰 시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파이가 전체적으로 네. 커지는 그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되어서 실제로 그 국내 이제 웹툰 관련된 그런 제공업체들이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튀었었죠. 그렇죠. 네, 예, 뭐 DNC 미디어, DNC 미디어나 뭐 리스트블로 게임 때문이긴 하지만, 예. 네, 뭐 거기서 아니면 키다리라든가 네, 뭐 네, 그런 네. 업체들이 주가 많이 튀는 거는 이제 그런 거에 파이가 커져가는 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30분까지 모자라 사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제 게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와 네이버 체크포인트 뭘 보면서 이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었을 때 글로벌 피어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전날에 만약에 이제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폭락하면 국내 업체도 똑같이 네. 하락하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똑같이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긴 한데 그들보다 좀 높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지금 더 탑픽으로 인터넷 쪽에서 탑픽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을 한 70%까지는 채웠네. 아, 저는 맞아요. 그렇게 채웠어요. 30%는 다음 기회로? 예. 예, 게임으로? 아, 뭐 다 좋습니다. 저는 막 밥 먹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예, 편의점 주먹밥으로 삼각김밥으로 다 같이 가서 좋아요. 예. 자, 김학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들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제가 광고 좀 하려고. 와, 근데 이거 제목은 이거 무슨 의미예요? 아,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번에 데이터 3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새 이제 가면이죠. 가면은 네, 가면이죠. 가면, 네, 만화. 가면인데 이제 그 가면에 이제 해당할 만큼 그 개인의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가명 정보라고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서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데이터의 변화가 아마 하반기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의 가장 또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읽어보세요. 전 아우 양이 너무 많아 했는데 읽어보니까 금방 읽더라고요. 예. 오 양이 너무 많아 그러셨어요 처음에 보고. 네. 조금만 좀 짧게 해주세요. 아 금방 읽더라니까. 예.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데. 가면과 가면 사이.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이키 네. 사례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 이제 알리바바 사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네, 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편하게 읽었어요. 맨 처음 화냈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봤어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릴게요.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정 캐스터도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저도 게임즈 할 때 초대해 주세요. 네. 네.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 아, 시간에도. 맞아요. 초대는 무슨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 맞네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저희 오늘 화요일이었나요? 예, 오늘 무슨 요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다 사익감으로 자꾸 욕심내고 계신데, 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데려가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릴게요. 고마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